실시간 안녕하세요. 호그러드 베이스볼 신문 코치입니다. 김민정 필라테스 강사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왜 나오셨죠? 사실은 제가 야린이에요. 네, 완전 야림입니다. 야구에 야채도 모르시고 제가 봤을 때 미모로 꼽힌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4월 8일까지인데 한 일주일 남았어요.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서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지. 네, 오늘이 혹은, 4월 1일이죠. 그렇죠. 네, 4월 8일까지니까 진짜 일주일 남았어요. 일주일 동안 맹 연습을 해서 합격을 하고 혹은 실력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 체크를 해보면서 유튜브를 봤습니다. 네, 아니 합격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발전이 되는지 저는 거기에 큰 의미. 네,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이제 던지는 거, 받는 거, 치는 거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레슨으로 들어가는 거. 남들만 가르치시다가 그러니까 창피해요. 쉽지 않겠는데. 알겠습니다. 한번 네. 보겠습니다. 네. 아, 진짜 야구 처음이군요. 진짜 야구 처음이군요. 처음. 저 보셔서 아시지만 완전 초보입니다. 그렇죠. 던지는 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. 네. 한번 글러브를 끼고 이제 제가 던져드릴 거니까. 자, 지금부터 이제 던질 건데요. 얼마나 못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거짓말 같아요. 그러게. 진짜 못 봤는데. 진짜 거짓말 같아요. 자, 던지 반응 거 보셨죠? 지금 완전히 난립니다, 지금.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야린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. 자, 이번에는 그냥 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. 그냥 치세요, 형님. 내가 알고 있는데. 공은 잘못 주시는 거. 잘못 주시는 거예요. 휘둘러요. 보셨죠? 완전 초보입니다. 완전. 지금 이제 백도 윈드로도 못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은데 네. 어때요? 해보시니까 어때요? 아 쉽지 않아요. 이렇게까지 제가 뭔지 몰랐어요. 제가 봤을 때 필라테스 계속 하시는 분이 아니요.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도전 네, 해보고 어떻게 될지 한번 일주일 뒤 네, 저희가 한 며칠 뒤에 한번 찍고 또 7일 뒤에 최종적으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화이팅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